이 모든 게 하느님 일이라고. 당신 일인 거 아시죠? 이 지금 나 같은 요런 요그이 몸뚱이 이 생각 이 감정 요거 쓰셔서 하시고 계시지만 아버지 일인 건 아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일 하시는 거니까 그잘 되게 하시는 것도 아버지인 거 아시죠? 나는 거들 뿐 아버지 일입니다. 요걸 항상 분명히 하고 살아가니까 일이 잘 돼요. 왜? 자기가 생고집을 안 부리고 아버지한테 맡겨버리고 아버지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니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걸 또 잘못 이해하셔서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다 들어준다 이거지. 그럼 이건 욕심 지금 벌써 욕심이 충만했어요. 그거 아닙니다. 미묘하게 달라요. 지금 기도법 배웠어. 아버지 일입니다. 제가 지금 BMW를 사고 싶습니다. 요건 아버지 일입니다. 제일 아닙니다. 제가 그 모는 걸 거들 뿐입니다. 아버지 이게 아니라고요. 아버지 의중은 지금 전혀 관심도 없죠, 이 친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아버지 일이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될 일이면 되게 하고 안될 일이면 안 되게 하세요. 나는 양심껏 움직이겠습니다 하고 나대로 양심껏 아버지 뜻대로 평소 뜻대로 계속 움직일 뿐인 거예요. 되게 할 분도 안 되게 할 분도 다 아버지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포도주의를 만약에 아버지가 망쳤다고 해도 이분은 내 일이 아니죠. 아버지 일이죠. 아버지를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양심에 떳떳하게 했으면 그 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안 되는 것도 아버지가 결정한 거니까. 나한테 이런 역경을 주시려고 했나 보다 하고 받아들이겠죠. 나로 하여금 반성의 시간을 또 갖게 하셨나 보다. 역량도 안 되는 거 내가 덤벼서 이런 일 겪었다는 거 반성하고 뭐또 배울 점을 배우라고 했나 보다 하고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됐다는 사례만 자꾸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요. 되고 안 되고는 아버지 몫이지 여러분이 걱정할 일은 아니고 여러분은 좋은 업을 계속 지을 뿐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뿐 은총도 바라지 않는 분이 좋은 과보를 바랬겠어요, 이분이? 이분 스타일은 이런 거다 바라지 않아. 나를 지옥에 던져놔도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계속 기도하는 분이에요, 이분. 그러니까 오히려 일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풀린다는 거는 욕망이 그럼 다 성취된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이미 일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과보가 오고 안 오고 떠나서 이분은 이미 수작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을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이미 좋은 일은 일어났어요. 이 자체로. 그러다 보니까 좋은 과보가 더 오기가 쉬워진 것뿐이죠. 상황을 그렇게 풀어가니까. 요 말씀 이해하시겠죠?